네, 일단 두팀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 수고했다는 말과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팀 선수들은 일단 승리를 통해서 계속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, 오늘은 오랜만에 베스트로 나간 선수들이 자기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몫을 확실하게 잘해준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뛰었는데도 잘 준비되어 있는 자세와 경기에 임하는 태도로 우리 경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, 계속 분위기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, 일단 마지막에 두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는데, 일단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계속되는 경기에 우리 피로도나 또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 선수들 잘 이겨내고 있고, 계속적으로 이 분위기 이어갈 수 있게끔 집중하고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오랜만에 경기를 많이 안 뛰었던 선수들도 많이 나갔고, 또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만들게 돼서 선수로서 되게 기분 좋고요. 항상 뒤에 후배 선수들도 보면 경기에 많이 못 나가도 뒤에 항상 훈련 때나 또 훈련 몇 시간에 또 혼자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 전부터 선수들이 다 같이 잘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고, 또 즐겁게 경기 잘했던 것 같아요. 항상 이제 경기가 계속 많은데, 누가 나가든 준비 잘돼 있는 선수가 나가서 저희가 꼭 목표로 하고 있는 ACL을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계획이 없던 장면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원래 계획은 우리가 전반부터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득점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를 좀더좀더 우리가 좀더 즐겁고 재미있게,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스코어도 잘하기를 원했습니다. 물론 득점이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그렇게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고, 일단 득골 저번 첫 1차전과 비슷하게 돼서 일단 팬 여러분들도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건데, 마지막까지 또 마음 졸이고 있었던 결과를 얻게 된 거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했고, 그런 마음이 한데 모였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선수들 이기는 사람이 또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준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카타르에 오랜만에 와서 또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반갑고요. 또 여기서 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적응하는데 수월한 부분도 있고, 또좀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는데, 또 이렇게 카타르에 와서 또 한국 팀으로 왔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, 또 개인으로서나 팀으로서나 또 목표하는 바를 꼭 이뤘으면 좋겠고요. 저한 분도 만나서 반가워요. 우선 ACL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힘들다는 걸 저희 팀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감독님 모두 잘 알고 있고요. 우선 결승을 지금 당연히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로 온건 사실이지만, 지금 당장 결승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 잘 준비하고, 또 저희 팀이 워낙 좋은 선수들도 많고 또 감독님 포함해서 정말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좋은 모습 유지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디에고 마라도나는 축구 선수들의 우상이죠. 우상이고, 환상적인 기술과 한 축구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, 어릴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마라도나보다 키가 커서 저는 기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, 그래도 축구로서 굉장히 존경받고 우상이던 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분이 또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축구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, 축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분이고 또 분이었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하늘나라 가서 잘 편안하게 쉬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친선전할 때 마라도나 선수가 왔었어요. 저 대표팀에 있을 때 경기는 저는 같이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멤버로서 같이
는 봤는데,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축구가 재미있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대에 같이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그 기억을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가겠습니다. 예.